또다시 숨바꼭질이 시작됐다. 한겨울 추위에 꽁꽁 자취를 감춰버린 월척 붕어를 찾아 나선 꾼. 매 순간이 도전의 연속이다. 극강의 추위가 찾아와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월척 붕어의 입질을 깨우기 위한 꾼의 노력은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눈의 왕국으로 변해버린 강원도. 드넓은 설원 속에 꾼이 찾는 월척 포인트가 숨어있다. 한겨울에 비로소 그 진가를 드러낸다는 아담한 규모의 소류지.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큰 거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대물터로 잘 알려진 곳이다. 아, 추워요, 추워요. 며칠간 푹 하더니 오늘 다시 매서운 한겨울처럼 추위가 엄습합니다. 아침 기온이 엄청 찹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월척 특급 진행자 이병원입니다. 동이 트기 전에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겨울답게 날씨가 무척이나 춥습니다. 제가 찾아온 이곳은 횡성에 위치한 규모가 작은 소류지입니다. 좀 다양한 배스가 서식을 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붕어를 낚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렇지만 배스가 서식하고 있다는 곳은 그래도 큰 붕어를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찾아온 곳이겠죠. 자, 규모가 아담한 그리고 횡성에 위치한 작은 소류지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얼음 낚시가 마지막 얼음 낚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본격적으로 봄 낚시가 시작이 되겠죠. 자, 오늘 이곳에서 어떤 붕어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월척 특급 지금 시작합니다. 이한치안의 정신으로 찾아온 강원도 횡성의 소류지. 추위를 피할 수 없다면 기꺼이 즐기겠다는 마음으로 한나절 붕어 낚시에 도전해 볼 참이다. 얼음 붕어 낚시의 승부수는 남들보다 일찍 좋은 포인트를 선점하는 것.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일찌감치 나온 보람이 있다. 야, 얼음 두께가 한 20cm가 넘어가네요. 그리고 여기 말풀도 벌써 끊어져서 올라온 게 보이네요. 야, 얼음 두꺼우니까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얼음 낚시 하시면서 전동 드릴이나 이런 아이스오거 많이 쓰시죠? 예, 근데 그 쓰실 때요,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요거 이제 힘, 꽉 누르는 힘을 많이 준다고 양발 넓이를 좀 좁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스 드릴 날이 뭐 뭉그러지거나 잘 안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튕그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닥 보시면 이런 식으로 튕그러지면서 이런 다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보폭을 넓게 벌리셔가지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지키셔서 뚫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음 낚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되도록 2인 이상 함께 다니는 것이 좋고 얼음 두께는 최소 20cm가 넘는 곳에 자리해야 한다. 물낚시 시즌 중에는 쉽게 공략할 수 없었던 미지의 포인트에 도전할 수 있다는 즐거움. 이것이
얼음 낚시의 가장 큰 매력이지만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에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 새벽 일찍 서둘러 나온 탓에 더욱 한산한 소류지. 아직 햇살의 기운이 번지지 않은 탓일까 찌를 세우자마자 얼어붙는 것 같다. 자, 대편성을 다 끝마쳤습니다. 동트기 전에 도착을 해서 대편성하는 데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이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대편성을 했지만 여기가 바닥에 수생식물이 많다는 거는 이미 낚시를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요. 근데 생각한 것보다 겨울에 오니까 넣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바닥을 뚫어보고 깨끗한 자리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옮기는 거는 좀 힘들겠죠. 다 찾아서 들어온 자리니까요. 수심은 한 1m? 1m 정도 수심이 되고요. 미끼는 당연히 이제 얼음 낚시니까 지렁이 두 마리씩 깨워서 작은 걸로요. 이렇게 대편성은 다 끝났습니다. 돌아서면은 얼음구멍에 살얼음이 잡히는 이런 추위 속에서요. 분주하게 계속 얼음을 걷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에 오늘은 뭐 해가 충분히 받쳐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요. 그래도 오후에 영상 한 1-2도 정도의 기온이 오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얼음이 얼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그런 좀 불편함은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대편성 다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물낚시 못지않게 긴장감이 흐르는 시간. 해가 뜨기 시작하는 아침부터 기온이 올라줘야 입질이 살아날 텐데 날씨가 잔뜩 흐린 걸 보니 붕어 입질에 시동이 걸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얼음 낚시는 원래 지루할 틈 없이 입질을 받는 재미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오늘은 한방터를 찾아온 만큼 느긋하게 기다리는 낚시를 해볼 참이다. 구름에 가려진 채로 겨우 모습을 드러내는 해. 물가의 생명체들도 한창 먹이 사냥에 나설 시간인데 움직임이 더디다. 지렁이 미끼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간간이 고패질을 이어가는 꾼. 언제쯤 붕어들이 움직임을 보여줄지 내심 걱정이다. 한 오전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입질은 없는 상황이고요. 오전에 이곳에서 입질을 한 번도 못 받은 그런 시간이 흘렀는데요. 해가 좀 받쳐주면, 베스터다 보니까 해가 받쳐주면 그나마 좀 괜찮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해가 구름 위에 숨었습니다.
오전은 여기서 시간 보냈으니까요. 오후에는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이야, 이동. 승산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 때 가차없이 물러설 줄 아는 것. 이 또한 꾼의 능력이다. 다음날 다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강원도의 또 다른 계곡지를 찾은 이방원. 전날보다 한껏 따뜻해진 기온. 제대로 얼음 낚시에 도전해 볼 만한 날씨다. 자, 어제 아침에 얼음 낚시를 좀 하다가 바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기상 여건도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다음 날 아침인 오늘 이 근교에 있는 또 다른 계곡지로 찾아왔습니다. 확실히 어제보다는 일단 해도 좀 잘 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어제보다는 한 5도 정도 더 기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어제보다 확실히 덜 춥네요. 오늘은 좀 기대감이 많이 듭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자리한 계곡형 저수지. 전날과 마찬가지로 올겨울 마지막 얼음 낚시에서 기록적인 대물붕어를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찾아왔다. 그래도 겨울이라 추워요. 두꺼운 얼음 위에 눈마저 켜이 쌓인 포인트. 이곳에서 어떤 붕어를 만날 수 있을까?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네요. 야, 여기는 얼음 두께가 30cm가 넘나 봐요. 어이구야. 어제 아침에 했던 데는 수심이 한 1m 20 정도? 1m 10, 20 정도. 근데 어제 했던 데에서 채비를 다시 정비하니까 이 여유줄을 많이 풀어야 되네요. 워낙 깊으니까요. 그리고 한겨울답게요. 얼음이 쩌렁쩌렁 갈라지는 소리가 듣기 좋네요. 오늘은 8대만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류하고 중류, 하류 중에서 하류 우안 쪽으로 좀 자리를 잡았는데 제방 쪽이죠. 그래서 토종터다 보니까 그 좀 많은 입질을 좀 포기하고 상류로 올라가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방권에서는 또 한 번 걸면 굵직한 게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좀 크죠. 토종터에서는요. 대신에 입질은 좀 뜸하지 않을까. 물론 작은 것도 섞여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입질은 뜸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붕어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깊은 데부터 일단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요. 얼음 낚시는 아니다 싶으면 또 옮기면 되니까요. 마리수 재미가 아닌 단 한 마리의 대물붕어를 만나기 위한 낚시. 얼음의 두께만큼 기다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자, 대편성이 다 끝났습니다. 낚싯대는 총 8대 대편성을 했고요. 수심은 한 3m 50에서 한 4m 정도, 이 정도 깊은 수심이고요.
지렁이 작은 거 두 마리씩 깨워가지고 다 채비 드리웠으니까요. 본격적으로 한번 기다리면서 해보겠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이제 해가 바짝 떴는데요. 그래도 낚시는 눈이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도 해라도 좀 받쳐줘야지 어느 정도 활성도가 좀 생기겠죠. 예, 오늘은 좀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날과 달리 햇살의 기운이 강한 걸 보니 머지않아 입질의 징후가 찾아올 것 같다. 한번 거들어가야죠. 얻어요 금방. 겨울은 역시 겨울. 얼음 구멍마다 금세 살얼음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찌까지 얼어붙으면 낭패가 될 턱. 꾼은 부지런히 얼음을 걷어내기에 바쁘다. 금방 꽝꽝 온다. 원래 동틀 때가 제일 춥죠. 돌아서면 얼고. 한시도 쉴 틈이 없는 얼음 낚시. 입질이 뜸해도 지루할 틈이 없다. 오늘은 참 날씨 좋네요. 어제는 날씨가 아쉬웠는데요. 기온도 높고요, 어제보다. 붕어만 나와주면 돼요. 얼음판에 햇살이 번지기 시작하는 시간. 곧 입질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하다. 낚시에서는 붕어의 입질이 미약한 편. 작은 움직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면 찌에 집중, 또 집중해야 한다. 물낚시 못지않게 애간장이 타는 낚시. 언제쯤 붕어들이 입질로 응답해줄까? 왼쪽 다섯 번째요. 때마침 찾아온 입질. 그런데 역시나 움직임 자체가 미약해 챔질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야야, 당긴다. 야, 걸었어요. 안 큰데요. 수심이 깊으니까요. 낚싯대 한 절문만 접으면 잡히네요. 수심이 워낙 깊으니까. 아유, 그래도 수심이 깊으니까 당길 힘이 있어요. 당찬 손맛을 보여준 첫 붕어. 씨알은 못내 아쉽다. 네, 첫 번째 붕어인데요. 수심이 깊어가지고 당길 힘이 있네요. 자, 일단 첫 번째 붕어 나왔으니까요. 작으면서 점점점 커지는 게 제일 좋겠죠.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입질은 지금 여기저기 들어와요. 네, 얼음집은 조금 더 큰 녀석 나오면은 만들고요. 이 녀석은 살려주겠습니다. 나왔던 대로 가야죠.
다음은 작은 게. 두 번째 녀석은 좀 큰 거 나오길 바라야죠. 아이고, 수심 깊다 진짜. 자, 여기는 그래도 고패질 해줄 때마다 반응이 빠르네요. 이 낚시장이다 보면은 고패질이 좀 안 먹히는 데가 있고요. 차라리 그냥 좀 기다려야지 입질을 하는 데가 있고요. 고패질을 해주면 또 반응이 빠른 데가 있거든요. 여기는 고패질 해주는 게 반응이 확실히 빠르네요. 낚시는 다 그 상황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무조건 꼭 그런 건 없겠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요. 얼음 낚시에서 가장 손쉽게 입질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누가 뭐래도 고패질이다. 얼음 밑에 숨어 죽은 듯 몸을 사리고 있던 붕어들도 바로 눈앞에 지렁이가 나타나면 본능적으로 달려들기 마련. 분위기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이제 얼음 낚시 하다 보면은요. 여기는 이제 대편성 해보면 바닥이 이제 조금 이제 뻘층이라던가 아니면 슬러지층이 두터워서 혹은 바닥에 어떤 수초대가 형성돼 있으면 지렁이가 계속 달라붙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뜬바늘 채비로 좀 많이 해놓습니다. 지렁이가 땅에 못 파고 들어가게끔요. 안 파고 들어가야지 고패질을 안 할 수 있는 거고, 바닥에 붙어 있다 그러면은 자꾸 달라붙으니까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 쩍쩍 달라붙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패질을 많이 해주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렁이를 뽕돌 위에다 좀 띄워놓고 좀 충분히 기다리는. 근데 오늘은 좀 고패질 하는 게 좀 유효하니까 고패질을 자주 해주고 있는데요. 평상시에서는 그렇게 고패질을 많이 해주진 않아요. 대신에 고패질을 안 해도 될 조건을 갖춰놓고요. 고패질의 효과를 기대하며 다시 찌에 집중하는 시간. 첫 붕어를 통해 붕어들의 활성도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곧 또 다른 입질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완연한 아침, 꽁꽁 얼어붙었던 저수지에 따스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마음속으론 이미 카운트다운을 헤아리고 있는 꾼. 입질 받는 건 시간 문제 같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찾아온 입질. 먹는다, 가져간다. 더. 놓지 말고. 올라온다. 충분히 먹게끔요. 자, 올라온다. 자, 셉니다. 걸었어. 야야야, 크진 않는데. 야야야, 당긴다.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야야, 작은데 수심이 깊으니까 한참 나오네.
잘 먹었죠. 이렇게 뜬 바늘로요. 먹성 좋고 힘도 좋은 두 번째 붕어다. 자, 아까랑 비슷한 사이즈 같은데요. 지렁이는 뭐 다시 안 깨도 되겠죠. 살렸으면 되니까요. 놔주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잡은 쪽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가라. 깊게 들어간다. 쭉 내려갑니다. 큰 거 물고 와라. 깊으니까 한참 가야 돼. 앞으로. 붕어를 낚았다는 기쁨도 잠시, 씨알에 대한 아쉬움을 감출 수 없는 이방원. 하지만 실망은 아직 이르다. 자, 토종터는 좀 그런 게 매력이 있는데요. 예, 걸었다 하면은 무조건 큰 게 아니라, 예, 다음에 입질이 왔을 때 챔질을 하잖아요. 얼마나 할까? 예, 이런 기대감이 좀 있죠. 정해져 있는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수심도 깊기 때문에요. 예, 큰 붕어를 무조건 큰 걸 잡아야 되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왜 낚시하면서 그 흐름상 큰 게 잡히면 더 손맛이 좋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겠죠. 물낚시 시즌이 끝난 후 긴 공백기를 지나온 2월. 큰 붕어 손맛에 대한 갈증이 어느 때보다 깊은 시기다. 얼음 낚시에서는 비록 선 굵은 대물의 찌울림을 기대하기 힘들 터. 하지만 얼음 깊은 곳에서 치고 올라오는 큰 붕어의 당찬 손맛을 진하게 느껴보고 싶다. 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큰 붕어들을 깨우기 위해 쉴 새 없이 고패질을 이어가는 꿈. 바닥에 수초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자리인 만큼 대물 붕어의 입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어느덧 한낮을 향해 가는 시간. 입질 공백이 길어질수록 큰 붕어 입질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핀이 왼쪽, 오른쪽 세 번 뺏고 걸었어. 야야야야야야야. 아이고 안 크다 이거. 일단 고만고만한 것만 나오고 있네요. 자, 다 형제 붕어인가 보다. 친한가 봐요. 다 들려. 네, 사이즈는 더 안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낚아보겠습니다. 네, 한 번이요. 잡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자, 너는 일로 들어가라. 일로 들어가라. 일르지 마 가서.
여기 수심 봐요, 수심. 어휴. 한참 내려간다. 4m 이상 깊은 수심을 공략하는 낚시. 두꺼운 얼음 속에 은신하고 있는 대물 붕어의 움직임을 상상하며 다시 찌를 세워본다. 내려가는 것도 한참 내려가네요. 이제까지의 잔입질은 그저 예고편이었을 뿐 본편의 재미는 지금부터다. 가운데 거. 야야야. 아, 이것도 크진 않다. 오. 에, 달린다. 어디 갔어? 야. 아, 그래도 조금 커졌네요. 딱 땡기면서 손 쭉 놓으니까 힘차게 내달리는데요. 조금 커졌네. 조금 커졌습니다. 예, 앞전 것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더 큰 붕어 나오길 바라면서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큰 거 나오면 얼음집 만들라 그랬는데요. 자, 가라. 아이고야. 지렁이 서너 마리를 한 번에 꿰어 쓰는 꾼. 조금이라도 더 큰 씨알의 붕어를 노리기 위해서다. 붕어의 씨알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 기분 좋은 징후에 꿈의 욕심도 다시 부풀고 있다. 아, 자, 잔뜩 찌푸렸던 하늘이요. 다시 해가 납니다. 해가 나면 일단 기분이 좋아요. 엔돌핀이 돈다 그러죠. 우중충한 날씨보다는 꼭 얼음 낚시뿐만 아니라 낚시하는 기분도요. 해가 이렇게 쫙 내리쬐주면 또 기분 좋거든요. 입질은 간간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러다가 또 큰 거 만나는 재미가 있는 게 토종터가 또 아닐까 하는데요.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잔 거 그러다가 또 잘겠거니 하고 딱 챘는데 우욱 하는 게 있어야 또 재밌죠, 토종터는요. 예, 또 그 맛에 토종터 다니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도 추운 날씨에요. 입이 얼어요. 붕어가 아니었으면 한 팔을 뚫고 얼음 위에서 고군분투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낚시꾼에게 붕어는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된다. 1년 365일을 하루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물가를 지키며 붕어를 기다리는 것이 대물꾼의 운명. 좋아서 하는 일이라 힘든 줄을 모른다. 그저 체력이 소진되어 갈 때쯤 찌가 한번 움직여주길.
시원하게 올라오는 찌를 보며 함박웃음 한번 지을 수 있기를 소박하게 바래보는 꿈이다. 자, 오전 시간이 지나가고 오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제가 여기 포인트 제일 깊은 곳이거든요. 4m 정도 되는 제일 깊은 곳인데요. 처음에 얘기했었던 게 이곳에서 입질은 좀 뜸하지만 낚아내면서 큰 붕어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깊은 수심을 노려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 시간에 좀 반짝 작은 붕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소강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오후 시간이 되면서 입질은 없지만 한번 나와주면 좀 큰 씨알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역시 처음과 다름없이 같은 마음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고요. 오늘은 자리 이동을 하지 않고 제일 깊은 수심에서 제가 원하는 붕어 또는 그마만큼의 입질을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이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정도 제가 구멍을 뚫고 수심을 확인해봤는데 여기가 제일 깊습니다. 조금 더 깊은 데가 있으면 옮길 생각이었는데 여기가 제일 깊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끝날 때까지 어떤 붕어가 낚이는지 끝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어느덧 후반전을 지나는 시간, 낚시가 가능한 시간이 2시간 남짓밖에 남지 않은 만큼 조급한 꿈이다. 마지막 결정적 한 방을 기대하며 기다림을 이어가는 꿈. 바로 그 순간 눈에 띄는 입질이다. 야야, 갑자기 입질 온다. 아이, 또 안 크다 이것도. 어디 갔어? 오, 어디 박혔어? 맞아. 조금씩은 커지고 있어요. 똑같나요? 그래도 이쁘긴 하네요. 손으로 잡고 있는 느낌이 얼음장 같습니다. 그 추운데도 지렁이 입에 물고 먹으려고요, 그냥. 네, 더 큰 붕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야, 더 안 커진다. 야. 뱉지 말고 먹어. 뱉지 말고 먹어. 네, 붕어 개체수가 좀 작은 게 나오기 때문에요. 작은 지렁이 빼고, 큰 지렁이요. 먹는데 불편할 정도로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시간. 살이 통통하게 오른 지렁이로 대물 붕어의 입맛을 자극해 볼 참이다. 네, 바람이 조금 불고 있습니다. 또 해가 구름 위로 가렸는데요. 해만 나오면은 봄날이었다가요. 해가 가려지면 겨울이었다가 봄하고 여름이 왔다, 봄하고 겨울이 왔다 갔다 합니다. 포근하다가도 해만 사라지면 금방 추워요. 큰 게 나와야 되는데요. 분위기 반전을 위해 미끼도 아낌없이 써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 다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붕어들의 움직임 역시 움츠러들기 시작한 걸까?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는 낚시에 기운이 빠지는 꿈. 극강의 한파 속 얼음 가득한 소류지에서 대물붕어의 입질을 기대한 것부터가 너무 큰 욕심이었던 걸까? 아쉬움과 미련이 남지만 이제는 돌아서야 할 시간. 대물붕어와의 만남은 새 봄을 기약해야겠다. 자, 이상 오늘 낚시를 마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베스터에서 조금 큰 붕어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베스터에 갔다가 구름이 많이 끼고 그 다음에 바닥 낚시할 여건 자체가 여의치 않아서 오전은 다 보내고 그 다음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게 토종터에 있는 계곡지였습니다. 이곳이죠. 오전에 입질이 있었고 오후에도 좀 지속적으로는 입질이 있었는데요. 원래 생각했던 거는 토종터 낚시가 재밌는 건 한 가지거든요. 작은 게 나온다는 걸 알고도 오는 이유는 잔잔한 재미 속에 큰 거 한 방 이런 게 이제 그런 위력이 있기 때문에 이 토종터를 찾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온 마리수의 사이에 큰 붕어 하나 정도 섞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계속 이제 낚아냈던 건데 큰 붕어는 못 만났지만요. 제일 깊은 곳에서 작지만 그래도 겨울철에 추운 계절에 만나는 붕어라서 크기 상관없이 조금 재밌는 낚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제 물낚시겠죠. 얼음 낚시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번에는 얼음이 아닌 물 위에 찌를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야야, 당긴다.